와. 저는 조금 큰 게. 예. 그거는 정말 웨딩 플래너가 하는 거고요. 아, 예. 웨딩 플래너 진짜. 호텔 내에 있는 웨딩홀에서 신랑 신부가 장소를 결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기 위해서 예, 예. 보는 거. 어느 거네, 어느 거네. 플래너는 예, 예. 내가 그 고객을 어느 웨딩홀로 가야지 소개를 하는 거. 저를 앉아서 플래너가 보내주는 사람들을 네네네. 내가 근무하는 이곳이 최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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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예, 오케이. 그러면 뭐 전통적인 수법도 있기도 하지만 또 효과적인 수법이 이제 호감을 얻는,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이 아마 솔직하게 얘기하는 전법이실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잘못됐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시겠죠. 자,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것 좀 보고. 네. 일단은 이제 보통 신하신님들이 도움을 오시면 예. 기분을 이제 좋게 예, 예. 처음에 인사 자체를 굉장히 밝게 들어가요. 네, 반갑습니다. 아, 시작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얼마나 교제를 하셨는지 지금 비교 라인은 어디 어디를 잡으셨는지 그리고 신랑 신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보시니까 굉장히 지금 호텔 라이저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다라던가 신부 스타일에 신부님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회사를 원하신다면 저는 제대로 보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초반의 분위기를 많이 띄우는 편인데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할 때는 너무 기분 좋게 하고 가는데 확률이 정말 점점 줄어가요. 예전에는 10명 상담하면 정말 70에서 80%가 오 그래요? 네. 오. 근데 50%대로 떨어지고 1, 2년 전만 해도 50% 정도 확률이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팀원이 4명이거든요. 그럼 39%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상담법이 틀리나? 그래서 저도 무슨 책도 사보고 다른 분들도 사보고 계속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니까. 네, 강의를. 그거는 상담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써 있는 그 경쟁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적인 부분이 크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요즘 가심비라고 그러잖아요. 가격을 낮추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 마음 쪽으로 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는 만약에 그 뭐 자세히 이거 제대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작업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분명히 검색할 거거든요. 상담 끝난 다음에 상담 끝났을 때 검색했을 때에 뭐 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작업을 좀 해놓는 게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랬을 때 거기서 취소가 나오는 부분들 또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라는 부분을 또 사람 보내봐야겠죠. 어쩔 수 없이 암행으로 보내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밖에 없겠는데 이게 훅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비스가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교수님께서 윤 선생? 네. 예, 네, 그거 강의 있잖아요. 예. 그거 저도 계속 쉬는 날 저희는 주말을 못 쉬니까 네네. 계속 이제 웨딩홀마다 제가 이제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동생 한 명 데리고 예. 그 친구 결혼하는 나는 이제 언니거든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예. 다니니까 좀 상담을 하는 걸 보니까 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랑 신부님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약간 휘둘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없거나 그러면 일단 제가 마음이 가깝한 게 예. 근데 또 반응이 좋으면 또 원래 페이스를 찾는데 그게 돼서 막 가슴이 두근 거릴 정도로 네, 근데 좀 상담을 내가 고객이라 생각하고 많이 하는 거니까 지금 두근 거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잘하셨네. 예, 잘하셨네. 좀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상담법. 네. 그래서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초반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하신 분들이 토요일 날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상담을 해요. 그렇죠. 네, 강남에 다섯 그럼 그 다음 주는 양재 쪽에 뭐 그 다음 주에서 보통 15군데에서 20개 정도 와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계약을 걸어놓고 이제 위약금이 나오기 전에 환불이 되는 시점에서 취소가 들어가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카페에서 그런 공유를 다 하고 이메일을 주는 거고 직원들도 카페에 가입이 다 했어요. 신랑신부 이거처럼 해서 같이 작업하는 거 매일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신랑신부들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하면 정말 그래도 부장님께서 뭐 정말 진심으로 해주실 것 같았다. 거짓말을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확률이 계속 줄어드니까 직원들이 이제 막 침체되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하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클로징 후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웨딩 직전 취소가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은 되게 다르거든요. 고객들이 그래서 이미 계약이 끝났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끝났거나 했을 때에 그 고객들이 진짜 뭐 때문에 우리 웨딩을 선택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그게 진짜 데이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걸 잘 안 물어봐요.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좀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인터뷰나 해서 그리고 그 결혼식 후에 사후 관리도 물론 좋죠. 아예 그 친구들이 끝났을 때에 혹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그 친구들이 어땠냐 했을 때에 어떤 그 서비스를 사후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작은 거라도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이 좀 감동받을 수 있게 이런 소개 쪽으로 사후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 좋은 게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런 아쉬운 부분도 얘기하지만 클로징은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예식장이기 때문에 아주 깔 수는 없다고. 그럴 때 설문조사 전과 후의 호감도가 달라져요.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네? 라 그래서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 인터뷰나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전화로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건 안 되고 전화해서 어떻게 신혼여행 잘 다오신 아니면 뭐 내일 예식인데 어떻게 준비 잘 되셨는지 꼼꼼하게 챙겨주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예식장 수주 감사하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할 거고 좀 아쉬운 점에서 보완할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챙겨주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